제가 항상 지폐를 가지고 다닙니다. 왜냐면 언제 인생네컷이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길 가다가 그럼 무조건 찍어야 돼. 오늘도 나오는데 이게 딱 보여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? 엄마가 돈 아끼래요. 맨날 이거 사 해가지고 정말 편해요. 예, 부자된 기분. 4,000원이니까 찍으러 갑시다. 혼자 찍고 제가 보여주고. 파랑 배경이 없네. 원래 여기 핑크였는데. 그래서 도장 클릭하고 입금을 누르고 아 돈을 넣어야 되구나. 제가 엄마가 이거 보면 또 화내겠다. 첫 번째는 무조건 다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찍기가 가능하답니다. 아 근데 여기 너무 가까이 찍힌다. 뭐하지? 보여줘야 돼. 네이처 리퍼블릭. 원래 마지막은 항상 역사라거든. 나도 될까? 영어하겠어요? 이게 뭐 이렇게 나오지만 막상 뽑히면 포샵까지 하지 마요. 이거는 어? 이게 밝은 게 나아요? 약간 이게 나아요? 이게 좀 진하긴 한데 어? 이거 뽑을까? 뭐하지? 이거? 이게 나온거 프린트 이게 다 포샵이 돼서 나왔겠네. 제 현타가 안 오셔도 됩니다. 이러다 현타 오면 어떡해. 근데 나 혼자 찍는데 두 장 뽑을 필요 없잖아요. 두 장 남은 거. 한 장은 대표님 드릴까요? 짠! 그쵸? 포샵돼서 나오죠. 잘 나온다니까. 이거 다 포샵이 돼요. 막잘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? 날아가기 전에 가져가세요.